요즘에는 페이스타임으로 대변되면서 화상 채팅도 변화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등 세계 친구들과 화상 대화를 즐겼습니다. 지난 2012년 출시한 에어타임 앱이 이러한 올드스쿨 정서를 담아 새롭게 변모했다고 합니다. 스마트 터치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비디오 채팅 앱으로 시작한 에어타임이 그룹 메시징 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올드스쿨 화상 채팅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변모한 에어타임은 그룹을 생성하고 대화를 즐기는 예전의 감성을 그대로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Really, it's a group's product. So, you know, you go in and you create a group, which we call a room. And we think about the room the same way that, you know, we think about this room. You know, we're together. I can see your reactions. You can see my reaction. 2016년형 에어타임은 대화는 물론 웹 링크나 사진, 동영상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PC 화상 채팅의 기능을 고스란히 담은 것인데 과연 올드스쿨의 부활이 지금의 유저들에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는 관심이 모아집니다. 스냅챗의 인기는 변화무쌍한 사진과 영상 필터입니다만 최근 한 여성이 이 필터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며 스냅챗을 고소했습니다. 조지아주의 18살 크리스탈 맥지라는 티네이저가 장본인으로 그녀는 스냅챗의 속도 필터를 사용하며 고속으로 질주하다 큰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맥지는 시속 107마일로 주행했으며 그 순간을 스냅챗 필터 사진에 담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맥지와 그녀의 변호인 측은 사고의 원인이 스냅챗에 있다며 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스냅챗의 재미난 필터 기능이 사람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브라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바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맥지와 같이 모든 책임을 스냅챗에 돌리려는 유사 움직임 발생 가능성입니다. 정부와 언론, 민간단체들도 산만한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단속에 집중하는 요즘 본인들의 잘못으로 유저들의 즐거움을 위한 앱 기술까지 지적받는 아이러니가 형성되는 듯합니다. 스마트한 기술 시대에 걸맞지 않는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상 스마트 터치 LA18 홍재식입니다.